1950년대 전만 해도 한옥에서 주로 살았던 우리나라 사람들. 그때도 지금처럼 집안에 그림을 걸어놓고 인테리어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한옥과 잘 어울리는 추사의 글씨, 대원군의 난초 같은 그림이 최고의 인기를 달렸다는데요. 특히 집집마다 병풍의 그림이 그 집안의 경제 수준을 보여주는 도구였답니다. 이후 60년대 들어서 양옥에서 살게 되며 집안에 거는 그림 트렌드도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서예와 사군자 대신에 청전 이상범, 소정 변관식, 심산 노수연 등의 동양화를 집에 걸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이런 동양화 열풍이 사라진 건 압구정동 X파트가 등장하면서부터인데요. 가회동, 성북동 등 강북 단독주택에 살다가 압구정동으로 이사 온 부자들이 아파트 흰 벽에 동양화보다는 서양화를 선호하기 시작한 거죠. 또 1990년대 초가 되자 강남 아파트 주도권이 대치동, 개포동으로 확장되면서요. 서양화 중에서도 좀 더 규모가 크고 추상적인 그림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2000년대 도곡동 팰리스 같은 초고가 아파트가 세워지면서는 드디어 고가의 외국 작품이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했답니다. 물론 기존 아파트와는 격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세계 1급 작가들의 작품이 아파트에 걸리기 시작했는데요. 참고로 요즘엔 외국 작품 중 사진 작품이 특히 많이 내걸리고 있답니다. 최근에 뭐 아시는 분 아파트 가셨을 때 걸려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아 진짜 사진을 걸어놓더라고요. 또 뭐가 유행이냐면 그 오리지널 가구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한센이라는 가구 업체에서 내놓는 X라는 체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 이제 가죽으로 된 거는 한 천만 원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50년대 디자인인데 그거 오리지널 가구를 사다가 놓는 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저희요. 처음에 97년, 8년에 100호짜리 그림을 12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지금 내놔도 1200만 원은 무슨... 내가 다시는 그림에 넣을 돈 안 쓴다.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그분한테 이거 요렇게 걸어야 돼요? 요렇게 걸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아니 병 모양 따라서 걸어 그러더라고요. 에미야 서울 도착했는데 니네 집 주소가 뭐라고? 어머니 땡땡 캐슬 이모르젠 리버하임이라고요. 어머니 골탕 먹이려는 며느리의 의도일까요? 아파트 이름들은 왜 하나같이 이렇게 된 걸까요? 대한민국 아파트 무비.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아파트 이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땡땡 캐슬, 땡땡 팰리스, 땡땡 파크하임, 스위트, 카운티 등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봤을 땐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는 모호한 이름들인데요. 초창기만 하더라도 종합아파트, 마포아파트 등 주로 지역명을 땄고요. 이후 건설사 이름이 붙기 시작했죠.